안녕하세요, 요가안입니다. 차근차근 요가 자세 튜토리얼 17일 차 거북이 자세 쿠르마 사나입니다. 동작을 먼저 설명합니다. 다리를 양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발목을 당기고 무릎을 살짝 들어올립니다.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를 숙여 내려갑니다.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반대 팔을 무릎 아래로 넣습니다. 깊숙이 넣어주세요. 반대쪽 팔도 넣습니다. 턱을 바닥에 댑니다. 다리를 쭉 펴니다. 이 자세는 몸 관절에 유연성이 좀 많이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동작입니다. 골반을 밖으로 회전시키는 그 각도가 충분히 나와야 하고요. 이 다리 아랫면 유연성, 무릎 뒤쪽 특히 민감한 분들은 이쪽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. 그리고 이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늘릴 때 필요한 유연성과 함께 목을 이렇게 앞으로 늘릴 때 목 근육도 부드러워야 하겠죠. 또한 다리 아래로 이렇게 어깨를 넣을 때 필요한 이 어깨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동작은 내가 충분한 유연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몇 가지 변형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방법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를 스스로가 꼭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변형 동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. 옆으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. 다리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발 이렇게 가깝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게. 자, 이 상태에서 등을 말아서 내 정수리를 발 가까이 가져옵니다. 그리고 이 손을 다리 아래로 넣어서 발을 잡습니다. 이 자세를 먼저 유지해 주세요. 고관절 안쪽부터 깊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. 두 번째 변형 동작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는 방법입니다.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많이 벌리지 않아도 돼요. 팔꿈치를 바닥에 댑니다. 그 상태에서 괜찮다면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. 세 번째 변형 동작은 블럭을 머리 아래에 놓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. 블럭을 매트에 대고 정수리를 블럭에 댑니다. 무릎을 살짝 들어올리고 손을 무릎 아래로 넣습니다. 자세를 유지합니다. 이 자세가 좀 편안해지면 블럭을 조금 더 낮춰봅니다. 무릎을 살짝 접어서 들어올리고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팔을 무릎 아래로 넣습니다. 오늘은 거북이 자세를 배웠어요.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었길 바래요. 다음 영상에서는 바늘의 실꿰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. 나마스테.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